나 계속 궁금한데. 오, 말센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그래? 하나 둘 어? 형님 안녕? 하이 하이 자연스럽게 평소대로 리허설대로 하는 게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 오늘 앞머리 컨셉은 뭔가요? 저는 스킨체 같은 거는 좀 부리기 싫고요. 아침 9시 반에 맞춰요. PM으로 해놨죠. 오늘 안 나올 뻔했네요. 누나 오늘 이뻐요 이러는데 후감이 됐어요. 내 안 속에서 후감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 80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꽃 군대 가기 전까지는 80% 꼭 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불가능한데요? 가셨어요? 신경기 나오지 않을까요? 비노예. 아, 뭐. 태태전. 노노노. 태태전? 태태전 두 번. 노노노.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노아엘은 아마 좀 상황이 좀 다를 거예요. 세트의 주요 장면입니다. 박상우 선수, 이용호 선수의 경기. 아, 박상우 선수도 정말 칼을 빼 들었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박상우 선수의 전략에 문제는 없었다고 봐야죠. 일단 일반적으로 플레이하는 형태의 테헤란을 상대로 빠른 팩토리와 스타포트의 어떤 연계된 콤보까지 준비했는데 그걸 확인도 안 하고 이용호가 예측을 하면서 준비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순간 나타났던 현상들을 보세요. 이용호 선수가
그 두수 세수 앞을 내다보면서 준비했다는 게 큰 겁니다. 눈치가 너무 좋았어요. 네, 상대방의 앞마당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 본진 플레이겠구나. 베럭스가 빨리 날라오고 나서 뭔가 마린 푸시는 아니고 팩토리 단계로 넘어가겠구나. 센터 쪽에서 SCB가 잡히고 벌채 잡히고 나서 나보다 벌채가 더 빠르네. 굉장히 헝그리하게 테크트리를 올렸구나.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벌처로 센터 쪽에 서포터 확인해주면서,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말로 설명하는 것도 지금 버거운데, 이게 이영호 선수는 그냥 상대방의 그 유닛 움직임, 유닛 지금 타이밍이 어떤 유닛이 어떤 위치에서 확인되자마자 바로 대처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정말 이거는 프로게이머가 봐도 대단해요. 이거는요. 뭐 이영호 선수 뭐 상대편의 뭐 손끝만 봐도 그렇지만 숟가락 개수까지 하는 편 느낌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정도의 느낌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박성호 선수가 본인도 지금 또 허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아 정말 이제는 뭐 어떤 그 위너스리그에서 보여주는 그 이영호 선수 뭐 최종 명예는 인내미 있긴 합니다만 정말 역대 스타크래프트 역사상 아, 최종병이라는 닉네임에 가장 잘 어울리면서도 테란의 완성형 이제는 이영호 선수라 뭐 완벽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 이영호 선수를 상대로 해서 이제 마지막 한 장 대장 카드만 남겨놓은 옥지 스타십니다. 이쯤 되면 사실 나와야 됩니다. 바로 이 선수가 웅진스타즈 저 김명호 선수. 김명호 선수. 웅진스타즈가 김명호 선수에게 공을 많이 들였어요. 과거부터 에이스 결정전에서도 많이 내보내면서 상대 에이스를 잡아내기 위해서 김명호 카드를 많이 꺼내들었는데 아 정말 그 번번이 1라운드 때 해결해서도 2승 3패 좀 저조한 성적이고 거기다가 이번 시즌 들어서도 위너스리그 들어섰을 때도 마지막 대장 역할로 연보성을 잡아냈을 때는 팀이 승리했지만 이제도 김태경에 패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결국에는 김명훈이 이영호를 잡아야 앞으로 웅진스타즈의 미래가 생기는 것이고 자신의 100승 달성도 가능한 겁니다. 지난 경기 승리 바로 조금 전 경기 승리를 해서 이미 프로리그 기록 본인이 타이를 이뤘습니다. 갱신할 수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이영호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경기입니다. 벤젤입니다. 자 경기만 남겠습니다. 자 먼저 이용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용호 선수 맹젠 바로 상단 한시고요. 자 7시 바른데 김명훈 선수입니다. 김명훈 선수의 프로리그 이제 통산 99승인데 100승째가 걸린 경기 그리고 이용호 선수는 개인전 프로리그 14연승을 찍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프로리그 기록과 타이고 15연승을 찍게 되면 새로운 기록을 쓰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프로리그 개인전 연승 기록이 최고 기록이 14연승인데 이재동 선수와 박정우 선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박정우 선수가 오늘 1승해서 기분 좋은데 이영호 선수가 그 앞에서 신기록을 딱 승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많은 팀들이 느끼는 그런 장면을 좀 써주셨네요. 자, 일단 이영호 선수가 또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아, 정말 성의가 담겨 있네요. 네. 집에 가시면서 로또라도 한번 사보십시오. 아, 안 될 겁니다. 자, 그저기 서프라이드 4. 네. 아마 그 KT 팬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그 김명훈 선수도 최근엔 약간 그런 모습들이 덜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고비 때마다 3편의 그 연속된 기세를 끌어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과 큰 몫을 해줬었거든요. 그렇죠. 뭐 네. S 결정전이 2승 3패이긴 하지만 그 2승 3패일 때 2승을 팀 승리로 지켜시켰던 선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폭발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웅진이 최근에 그 계속 페이스가 안 좋은 부분은 에이스가 상대 에이스를 못 잡아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분위기가 이렇게 침체된 것이거든요. 예. 이럴 때 최고의 에이스 이영호를 잡아낸다. 이러면은 웅진이 앞으로 탄탄대로밖에 남는 길이 없는 거예요. 뭐 시비 한마당 확인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커맨드를 지으려는 이영호 선수의 모습인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뭐 시작부터는 좀 단기전 승부보다는 양 선수 모두 좀 중장기전을 도모하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영호 선수가
지금까지 그 전반적인 경기 프로토스와 베테랑전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인간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1패씩은 있는데 저 그전에 지금 한 번도 안 졌거든요. 부승무패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적에게 질까 또 궁금하고, 그리고 예. 위너스에서 도대체 어떤 선수에게 위너스에 처음으로 질까 이 부분도 정말 궁금한데 웬만해서는 깨질 것 같지 않고요. 김현 선수도 노스프니플 3회 처리로 예, 뭐 맞춰서 가고 있네요. 예, 네. 어쨌든 뭐 지금 스포니프를 건설해봐야 예, 더블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뒤늦게 세 번째 처리가 변태되고 있는 와중에 스포니프를 변태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게스트가 준비하고 있는 김명훈. 네, 노베로 더블을 상대로 그냥 투회 처리 운영, 예, 단순 뭐 투회 처리 이후에 스포니프를 건설하고 3회 처리 운영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예, 저거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요. 네. 상대편 진영을 드론으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명훈. 뭐 더블을 했기 때문에 이원 선수가 예, 빠른 공업을 통해서 예, 초반 병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후반을 도모할 수 있는 체제를 갈지 뭐 메카닉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자, 그 이용호 선수 역시 자신의 그 일꾼을 김명훈을 봅니다. 자, 이용호 팩토리 건설. 예, 이용호 선수가 이 벤젠맵에서 저그를 잡아낼 때 종종 보여주곤 하죠. 예, 팩토리를 늘리면서 뭐 골리앗 방위럽 타이밍 러시라든지 예, 아니면은 그 이후에 뭐 또 운영을 보여주기도 하고 예, 여러모로 다양한 전략들을 이제 메카닉에서 이제 파생되는 다양한 전략들을 보여줬던 이영호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예,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이 들고요. 자, 일단 드론은 바깥쪽으로 빠져 나왔네요. 네. 자신의 진영을 이제 돌려보내고 있고요. 뭐 오버로드를 한번 넣어봐가지고 김명호 선수는 예, 팩토리를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죠. 예, 메카닉이라는 것을 좀 지금 넣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어느 정도 확인하게 되면 뭐 김명호도 운영이 워낙 뛰어난 선수고 특히나 양 선수가 메카닉과 또 하이브 운영에 또 멋진 승부를 또 예전에 펼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죠. 그때는 이제 이용호 선수가 승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예,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는 경기다 보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양 선수가 양 팀에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이스들끼리의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오늘 경기에서도 뭐 김민철 선수가 퀸을 잠깐 선보인 적도 있습니다만 오늘 뭐 퀸하면 떠오르는 선수가 또 김명호 선수 아니겠습니까? 많이 올라갔을 때 뭐 적극적인 여러 가지도 활용도 가능할 듯 보입니다. 네, 일단 적정한 타이밍이 적정한 타이밍에 히드라이스크 대회를 딱 건설하면서 일단 그 무난한 운영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리고 네. 팩토리를 3개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용호. 일단 안쪽에 아머리. 네, 이용호 선수가 메카닉인 것이 분명해진다라고 했을 때 김명호 선수가 네, 히드라를 벌처에 휘둘리지 않는 정도로 이제 소수만 뽑아내고 예, 바로 그 9시 벌트 쪽으로 이어가는 어떤 판단을 해야죠. 분명히 이원 선수의 진출이 좀 늦어지는 상황이라서 그 전에 좀 과감한 확장을 통해서 부유하게 판을 마련해 놔야 됩니다. 네, 이영호 선수가 첫 번째 SCV로 뭐 스파이어라든지 히드라이스크 댄을 확인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컴셋이 느린 이영호 선수다 보니까 상대방의 뮤탈스크 대비해서 골리앗을 처음에 좀 다수를 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김명호 선수가 만약에 선 럴커를 선택을 한다면은 예, 럴커로 활용해서 뭐 이영호 선수의 앞마당 언덕 쪽에서 견제도 갈 수 있겠고 뭐 추가적인 멀티도 빨리 가져가 줄 수 있는 예, 그런 운영을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예, 4패까지 들고 있습니다. 이영호. 네. 김명호 선수 사자월링이 상대편 진영 앞에 있습니다. 히드라이스크가 생산된 김명호. 히드라가 먼저 달린다는 뜻이 언덕 쪽으로 가서 이게 네, 6시나 5시 쪽에서 럴커 변태한 다음에 언덕 뒤쪽으로 가겠다는 네, 생각인 것 같은데요. 지금 아카데 컴셋이 늦기 때문에 예, 이용호 선수가 살짝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어쨌든 김명호 선수는 여기서 바로 이제 럭커를 통해서 승리를 안 해도 시간만 살짝 벌어주고 11시 멀티를 가져가게 되면 후반 싸움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이 어느 정도 뮤탈에 대한 대비만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럭커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잘했죠. 럭커 준비 김명훈. 네. 컴셋이 어느 정도 달리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다가 중요한 게 럭커를 막아주려면 탱크가 시시보드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탱크가 아직까지도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 야 이거 언덕 럭커 쪽에 재미 좀 많이 보겠는데요. 김명훈 선수가요. 지금 오는 상황에서는 골리앗 업그레이드로 좀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버로 2개 사냥 이제 럭커 4기가 준비됩니다. 그래도 김명훈 지금 뭐 골리앗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예, 그 부분도 좀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카데미 완성 이제 스캔을 준비하고 있는 이용호. 예. 오, 이게 그냥 정면으로 아 예 이거 아 예, 정면 두 기로 사서 컴퓨터를 지금 낭비하게 하고 아 근데 전면은 지금 좋은 선택이 아닌 게 스캔 두 개가 지금 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컴셋을 낭비하겠다는 뜻이죠. 럴커로 정면 앞서가면서 컴셋 낭비하고 아, 뒤쪽 언덕 쪽 뒤쪽도 네,
자, 뒤쪽에 일단은 네. 준비를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네. 언덕이 이제 언더 러크가 이제 사실 주 목적인 이게 거죠. 언덕을 넘기겠다라는 생각 같은데요. 러커 아, 이게 닿네요. 네. 스캔 때문에 마지막 남은 스캔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곳에 버로우를 해서 예. 네. 한 먼저 아. 러커 버로우하고 그 아 먼저 버로우 된 러커를 네. 일어나면서 예, 네, 위에 있었던 러커를 좀 아, 죽이겠다는 생각인데 계속 안 되고 있어. 결국 이 여기서 시간을 아 네. 시간 주었네요 이용에게. 어느 정도는 여기서 나름 김병호 선수가 재미를 봤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앞마당 자원 채취를 좀 방해를 하고 탱크 생산을 강제를 해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11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건데 뜻하지 않게 김병호 선수의 그 생각이 좀 어긋났습니다. 통하진 않게 됐어요 지금. 러커만 낭비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 김병호 선수가 어쨌든 이 공격 자체를 올인 공격이 아니라 견제 용도로 생각 처음부터 애초부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해처리도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다가 드론 확보도 잘 돼 있어요. 이후에 물량에서 김명훈이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 타이밍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이용호가 출동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그래도 러커가 상당히 많이 좀 긁어내고 있습니다. 어, 네. 자, 방해롭된 물량. 어쨌든 러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스캔을 계속 채우는 거고 이거 11시에서의 교전 여부가 지금 너무 중요한 상황인데요. 그렇죠. 한 번만 막아내면 김명훈 선수의 경기 잡는 거고요. 네. 방인업이 된 골리앗이기 때문에 진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골리앗이 11시 쪽으로 언덕으로 먼저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김명훈 입장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골리앗의 이동 경로는 이제 파악했습니다. 네. 김명훈 지금은 히드라도 좋긴 합니다만 히드라 위주인 가운데 러커도 좀 섞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오버로드 잡아주면서 시야 제거하고 바로 11시 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언덕 위쪽으로 조금씩 올라옵니다. 아. 이용호 선수의 병력들이 올라오는데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 히드라의 스킬 네. 일단 대비 중. 해처리가 날아가는 것만큼은 김병호 선수 막아야 돼요. 여기가 바로 이 경기를 잡기 위한 교두보 지역입니다. 자, 얼마만큼 병력들이 남아있나요? 뒤에 도움이다 김병호.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병호. 자, 올라온 11시의 병력 이용호는 이걸 막아내겠다. 김병호 막았어요. 해처리 숫자도 많고 예, 네, 지금 드론도 어느 정도 확보해놓은 상황이 11시 쪽 확보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김명훈 좋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드론 피해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아주 경력만으로 깔끔하게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부터 턴 자체가 김명훈 선수 쪽으로 넘어왔다는 볼 수가 있어. 경기는 끝나지 않았어도 말이죠. 네, 그런데 김명훈 선수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네, 며칠 전 경기에서도 김태경 선수 상대로 똑같이 막고 그 다음에 또 상대방에게 승기를 내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만큼 절대 택배인 리쌍을 상대로는 절대 방심을 하면 안 돼요. 그 중에서도 이용호잖아요. 그렇죠. 이제 중앙 지역으로 이제 이용호 선수의 병력들이 다시 한번 나갑니다. 네. 자, 한번 먹고 이제 러커. 근데 이게 오버로드의 속도가 심상치 않고요. 네, 한번 교전해서 패배한 이용호가 골리앗만으로 이제 히드라 러커를 상대하면 좀 어려워졌죠. 이제는 탱크까지 좀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드라마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위쪽에 병력 배치 벽을 탈 준비를 합니다. 이용호 예. 선수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요. 만약에 저 드랍이 발견돼서 실패로 돌아간다면 또 턴 자체는 이용호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지금은 골리앗이 11시로 달려도 1시로 달려도 늦은 상황이고 김명호 폭탄 드랍 성공하겠는데요? 네. 이동하는 것 같은데요? 끝단 보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골리앗 뒤쪽 돌아오고 있어요. 자, 기다리고 있는 골리앗 빨리 내려서 빨리 못 내립니다. 못 내립니다. 센터 쪽에 못 내립니다. 센터 쪽에 골리앗을 저거 잡으러 올라가야죠. 와. 예, 이 병력을 또 무기력하게 잃는다고 했을 때는 또 이영호가 힘 받는 상황이거든요. 야, 거기서 네, 또 골리앗이 대기를 하면서 야, 오버로드를 미리 딱 한 개를 딱 제거해 주는 이영호는 자, 우리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커맨센터 이용호 선수를 이제 확장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이제 병력이 양쪽으로 내려와서 한번 감싸 주려고 했습니다만 네. 병력이 덩이가 좀 큽니다. 이용호 이 상황에서 김명호 선수가 재미를 보지 못하고 왜냐면 추가 멀티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가운데 이런 그 드랍을 감행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이 지체가 되면 이용호는 또 추가 멀티가 잘 돌아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견제는 꼼꼼하고 좋은데 야, 그 폭탄 드랍을 성공시키지 못했던 게 김명훈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후에 예, 어느 정도 배수로 확보되고 예, 또 중장기전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노린데 못 가죠. 예. 엄두를 못 냅니다. 거기에다가 뭐 4시 지역은 미네랄 멀티만 있어도 고유야설 생산하는 데는 부담이 없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그렇죠. 어떤 그 김병훈 선수 입장에서 온다면 쫓기는 입장 그런 예.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11시 쪽에 골리앗 다수를 잡아먹은 포인트 자체를 다 내주고 네, 거기에다가 자, 여기서 또 골리앗이 계속 무리수를 들어오네요. 너무 병력들을 던져주는데 네. 올라오면 양쪽으로 감싸주면 당하죠. 아, 이거 무리수예요. 김병훈이 이미 드랍을 지금 물 건너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랍이 막힌다고 했을 때는 더욱더 이영호에게 힘이 실리는 네. 상황입니다. 김병훈 선수가 왜 이렇게 무리하게 공격을 하냐. 폭탄 드랍이 실패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메카닉이 공일업 방일업이 됐어요.
예, 거기만 써서 방금 전에 01업이 됐거든요. 김명호 선수가 그만큼 자신의 업그레이드가 느리다는 것을 본인이 예, 조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저래서 다시 한번 드랍시도 변경대는 아래쪽으로 빠져나와 있는데요. 옆쪽으로 나와 있는 공간을 네. 한번 파고들 준비합니다. 김명훈. 이 드랍은 이제 미네랄멀티 쪽에 대한 어떤 공격. 왜냐하면 지금 테란의 예, 자원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거기다 더블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 근데 뭘 무슨 경보장치를 달았나요? 이동할 때마다 다 봅니다. 와 이건 여기서 이영호는 김명훈 선수가 히드라가 센터 쪽 나와 있을 때 드롭만 타격해도 이 김명훈은 한 번만 휘둘려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네. 겁니다. 그리고 참 골리앗만 생산해도 무서운데 벌처가 나온다는 뜻은 자원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 이후에 배슬, 탱크, 네, 다른 가스 유닛들 막 나올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멀티 확장 하나 더 하죠. 6시죠 이영호. 벌처견제는 하지만 굉장히 잘 막아주고 있는 네. 김영호 선수. 지금 거기다 6시 쪽에 멀티 네, 이 상황은 김명훈 선수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과 병력으로 봤을 때 마인 때문에 어떤 이동이 자유스럽지 못하고 이영호는 이제 자원이 축적되다 보면 탱크까지 충원됐을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반딱 싸움 구도는 이거는 테란이 잡을 수밖에 없는 경기로 네.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가 폭탄 드랍 이외에 다른 체제 전환을 좀 시도를 해줘야 됩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명훈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 있잖아요. 뭐 퀸이라도 지금 나와가지고 이후에 뭐 인스네어는 메카닉 병력 상대로는 좀 안 좋은 선택이긴 하지만 브루들링, 예, 탱크를 잡아내는 그런 것도 좀 나와줘야 돼요. 뭐든지 김명훈이 할 수 있는 예, 지금 퀸즈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디파일러, 퀸, 뭐 마법 유닛으로 어느 정도 극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라인을 뒤쪽으로 갖춰놓고 있는 네. 이영호 선수 이런 식으로 해서 탱크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죠. 네, 결국 탱크가 모일 때까지 별다른 액션이었다면 이 경기는 김명호 선수가 극도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드랍을 선택하고 그게 통했어야 되는데 그게 통하지 않다 보니까 이 이후에 뮤탈을 선택하는 것도 또 애매하게 돼버린 겁니다. 네. 네 결국엔 이영호가 원하는 대로 지금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머신샵을 더 애동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화려하게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영호 그렇죠.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뭐 업그레이드도 탄탄하겠다 네, 테크트리도 다 올라가겠다 멀티도 뭐 계속 뭐 늘어나고 있겠다 이제 공격 안 가고 상대방이 지지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줄 수 있고 네, 김명호 선수는 과거에 그 2인용 맵 있잖아요 네, 2인용 맵에서 정말 양 선수 간의 정말 대혈투를 한번 보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김명호 선수가 결국에 가서는 네, 일단 준비했거든요. 네. 네, 퀸. 자, 근데 퀸이 승부수네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그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도 자체는 테란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라서 결국 12시 쪽에 시도되고 있는 멀티를 스캔으로 확인해야 된다면 탱크가 쌓이고 있는 이용으로 진출한단 말이죠. 근데 골리앗 숫자가 많기 때문에 퀸이 탱크를 얼마만큼 부려드리는가 잘해줄 수 있는가 여부예요. 탱크만 만약에 무기력화 시킨다면 히드라의 어떤 그 쌓인 정도는 골리앗 상대로가 되거든요. 그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 전투 한 방이 중요한데 골리앗이 많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지금. 네. 자 이미 공 2업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골리앗. 그리고 5까지 얻어내는데요. 일단은 네. 확실히 목표는 생겼죠. 네. 지금은 김명훈. 이영훈은 이제 나갈 준비가 됐어요 이제. 자 김명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퀸이 브루들링을 쓸 때 그 시간을 벌어주는 유닛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글링이나 히드라는 너무 약합니다. 뭐 울트라가 나와서 네, 어느 정도 시간을 끌어준다든지 다크솜 럴커로 앞에서 시간을 버텨주면서 브루들링하는 어쨌든 전략의 핵심은 퀸의 브루들링인데 그 브루들링을 얼마나 다른 유닛들이 받쳐주느냐 서포트해주는 그런 유닛들이 지금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팽팽한 선이 좀 그어졌고요. 김명훈 네. 선수의 병력들이 중앙으로 이동합니다. 일단 풀업을 좀 기다리려는 이영호 선수의 모습인 것 같고 5시도 좀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네. 네 결국인데 지금 상태에서 김명호 선수가 달려드는 판단은 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최대한 12시와 예, 바로 이지영 멀티까지 오히려 안 나와주면 김명호 선수에게도 좀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차라리 좀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앙 쪽에 병력만 이동한 채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일단 테란과 저그가 200대 200 싸움을 해줬을 때 효율성 면에서는 테란이 앞설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저그가 부대 지정을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는 유닛들이 생긴다는 것인데 예, 그 부분이 되기 전에 아 이제 퀸 갑니다 퀸 갑니다. 자 일단 뭐 김명훈 선수 해설이 11개 회전율도 충분히 돼요. 퀸의 아들 김명훈은 퀸의 모든 게 달렸습니다. 결국 지상 병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화력에 업그레이드에 쓰는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드랍 작전과 더불어 떨구기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탱크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줄여주냐 이게 관건이에요. 자, 저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만 이것이 이건 낚시죠, 낚시. 네, 페이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저 그리고 이 퀸이 이제 전략의 핵심이고요. 네, 저 오버로드에 이레데이트를 좀 걸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퀸? 무언의 압박을 해주는 것이고요. 퀸이 갑니다. 자, 아래쪽으로 라인 한번 잡은 듯 보이는데요. 아래쪽 탱크 근데 지금 별로 많이 없는데요. 네, 먹을 게 별로 없는데요. 아, 근데 들어가는 판단은 시야 골려서 아래쪽 내려온다. 들어갑니다. 김명호 선수가 먼저 칼을 빼들었죠. 탱크를 귀를 따로따로 보내요. 귀를 따로따로 보냅니다. 탱크를 줄여줘야 돼요. 탱크 하나, 하나 제거. 어쨌든 갑산 저번이 히드라로 맞아주면서 탱크를 줄이고 네, 물량으로 탱크 뜨시고요. 브로드링 또 하면 탱크 하나 더. 또 하나의 탱크. 와, 그런데 이거 아 골려 너무 많아요. 네. 아니, 아, 이 근데 이 전투의 패배는 아 바로 영러시를 허용할 수 있는 지금 타이밍이라서 아 이거 이 김병호 선수가 점차 좋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뒤쪽으로 퀸을 좀 뺐습니다. 병역들 회전해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올 때까지 좀 버텨야 되는 김명호 선수거든요. 저 어쨌든 약간의 틈을 잡고 안쪽까지 들어갔습니다. 김명호. 네, 어쨌든 갑산 저글링 히드라가 지금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면서 임시방편으로 수비를 해줘야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 디파일러 디파글 아 디파일러의 다크스톤 플래그 꼭 필요한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자, 병역들 이미 칼을 뺀 팀의 위쪽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골리앗이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웠죠. 탱크 숫자를 적극적으로 줄여주기가. 네. 자, 어쨌든 이거 잡아 먹어야 되고요. 자, 이거 빨리 먹어야죠. 김명훈 선수가 이기는 시나리오는 잡아 먹고 영러시를 통해서 6시, 5시를 격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면 김명훈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한번 버텼죠. 지원된 병력들이 제대로 도착도 안 했는데 일단 전진했던 병은 먹었어요, 김명훈도. 네, 한번 버텼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는 플래그를 동원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디파일러를 동반해서 같이 싸워주면 됩니다, 이제는요. 지금 디파일러 없이 우리 병력들 테라를 충원되고 내용이 달라, 아, 다른 것도 좀 늦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공격 기세를 몰아붙여야 돼요. 더 시간 주면 탱크 또 쌓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탱크 자, 주의해, 탱크 주의해. 김명훈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 자, 김명훈 탱크 빕니다. 야, 자, 또 탱크 더 넣으면 여기 라인 한번 끊을 수 있거든요, 대형. 2호의 벌처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퀸 또 오죠? 예, 네, 지상군만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정글을 상대로. 자. 혈성은 예. 벌처 탱크거든요. 어쨌든 벌처가 너무 부족해요. 예, 지금 5시까지 밀어붙이면 이영호도 더 이상 메카늄이 안 쌓이거든요. 네. 아, 그리고 자, 탱크가 다시 한번 보고 퀸. 그리고 퀸이 그렇죠. 뽑네요. 와. 와. 자, 6시 제거. 커맨드 먹어버렸어요. 예, 이 정도면은 예, 김명서가 거의 뭐 역전에 거의 한 6할 7할 넘어갔다라고 네.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본인이 못했던 뭐 드랍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6시 쪽으로 붙어가가지고 네 5시 지점으로 드랍 한번 시도해볼 수도 있는 거고. 야, 이제 이영호 선수가 좀 쫓기는 마음이죠 이제. 네, 이 기세를 모아서 네, 울트라를 주력병력으로 사용하지는 않더라고 하더라도 소수라도 좀 섞어주면서 네, 좀 맞아주는 역할로 들어가고 히다가 뒤에서 데미지 딜러 역할을 해주는 네,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주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기에다 골리앗을 출연했기 때문에 드랍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지금. 어쨌든 탱크가 부담스러운 거지 탱크만 줄여주면 김명훈이 잡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탱크 비중을 갑자기 많이 늘렸거든요. 이용호 선수. 자, 김명훈 선수도 공방 이럴 때 서블리 자, 내려갈 준비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먹게 되면 김명훈 가에서 돌아버릴게요. 이용호 선수가 벌처럼 마인메서를 꼼꼼하게 하기 전에 먼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발 빠르게요. 자, 아, 제대로 던지면서 일단 안쪽에 탱크 자리 잡고 있는 거 네. 덤빕니다. 덤빕니다. 먹습니다. 이 정도면 이득 본 거예요. 왜냐, 각산 저글링들만 쏟아부었잖아요. 그리고 뒤에 병력들 더 남아있습니다. 해처리 회전으로 지금 병력들 더 쌓아놓고 있는 김명훈. 김명훈 중앙지역에 병력이 좀 이동하죠. 네. 또 갑니다. 3시 방향으로 이동해. 3시 방향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멀티들이 너무 잘 돌아오기 때문에 야, 김명훈이 웅진스타즈가 그동안 아쉬웠게 뭡니까 다른 팀 간의 에이스들 대결견에서 패배가 많았던 게 그게 유독 고질적인 약점이었거든요. 다른 에이스도 아닌 이영호를 잡아낸다. 이거는 김명훈 입장에서 본다면 획기적인 하나의 계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도움이다, 도움이다. 에. 자, 끝까지 안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영호 선수 굉장히 많은 병력들을 얻어먹고 그렇죠. 잘 잡아먹고 있거든요. 이미 저그의 전진된 병력들이 살아남고 있는 와중에 추가 병력들이 해처리가 지금 모든 라바 에그 다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건 랠리 포인트 어택당만 지금 빨리빨리 눌러주면 됩니다. 김명훈은요. 자, 게다가 이제 디파일러가 충원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없는 새로운 무기가 지금 계속 생기고 있어요. 김명훈. 네. 자, 이영호는 어떻게 대응하죠? 뭐 어쨌든 이영호가 위기 속에 일단 버텨내고 있다는 것이 좀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아 그래도 네 병력을 생산하는 속도가 지금 저그를 따라잡기는 분명히 여의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어느 정도 승리가 눈앞에 지금 보일 때 이때 지금 확 낚아채야 돼요. 김명훈 계속 몰아붙여야 됩니다.
상대가 이용을 내고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이제 디파일러 다크솔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강한 압박 6시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아, 계속 몰아붙일 필요가 있는데요. 아, 좀 더 더 몰아붙이기는 조금 더 힘이 좀 부족한데 뒤에 예. 이 힘이 오면 달라지거든요, 김명우도. 그리고 지금은 네, 어차피 벌처 탱크 중심이라 드랍해도 될 것 같거든요. 드랍 플레이까지 같이 동반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 뭐 어쨌든 이제는 뭐 다섯이 필요 없이 네, 바로 이 지역의 멀티를 다시 한번 저지만 해도 저지해도 메카닉 병력도 소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호의 탱크 변경은 이제 쌓기가 힘듭니다. 야, 그렇죠. 아, 여섯이 다시 한번 뛰어져서 커맨드 네. 머물숲이 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 퀸이 없기 때문에 이제 먹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커맨드 파괴시키게 되면은 야, 이렇게 되면 이영호 이제 자원줄 5시밖에 안 남게 돼요. 조금씩 조금씩 갈가 먹다 이제 5시만 남겨놨어요. 5시 먹어도 이제는 풀업이 돼도 예,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쌓는 탱크가 몇 대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저그는 지금 멀티가 너무 많거든요. 게다가 업그레이드도 이제 처음 상대할 때는 좀 다릅니다. 분명히 아직까지도 물론 이영호 선수의 업그레이드가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김명훈 선수의 지상병력도 많이 쫓아왔고 그리고 커맨센터를 다시 한번 먹기 위해서 이동하는 커맨센터! 배슬 잡기 위한 자 패스를 그 사이에 그래, 조개까지 예. 이거 들어가면 못 맞겠는데요 지금 이 정도 해처리가 몇 개입니까? 야. 자 김명훈 던져 준비하고 있어요. 병력 언자들이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저글들이 출격 지금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저그답게 이영호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만약 김명훈 선수가 찾게 되면은 울트라 안 나왔어요. 가디언 안 나왔어요. 미네랄 가스 많이 먹는 유닛들 다 제외하고 가장 기본적인 가장 저그에 충실하게 저글링들 갓산 저글링들로 네. 이용호를 찾게 됩니다. 이 저글링들이 러시로 지지를 받아내게 되면요 메카닉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지금 김명훈 선수가 아주 교과서적인 플레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김명 갑니다. 네. 압도적인 자원과 해처리의 양 거기에 기본 유닛 네.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제 뒤에 나와야 돼. 이 탱크만 건너면 자 이용호를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다이소 졸업 빠져요. 김명훈이 한번 일나는데 오늘 자 탱크 위주 탱크만 잡을 수 있어. 탱크만 가스 예 네. 가시라고 불리는 최종명기 이용호를 퀸의 아들이 아 여기에서 지금 제압하고 있어요. 연승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그 탱크의 병력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어서 자 끊임없는 이 김명훈 선수의 진격을 계속해서 커트하고 있습니다. 저 탱크가 아무리 업그레이드가 많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이 물량 공세로 몰아붙이는 이 값싼 저글링들은 예, 김명훈 선수에게는 지금 두려움이 없어요.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자 찍고 더 달리나요? 다시 한번 탱크만 충원하고 있습니다. 뭐 화력 외에는 이영호 지금 보지도 못해요. 그렇죠. 이영호 선수가 지금 얼마나 상황이 힘드냐면 아 드디어 5시까지 예, 네. 지금 벌처 생산하고 마인 깔 시간이 없어요. 이영호 선수 지지! 김병욱! 야 김병욱! 정말 야.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네 이영호 선수가 누굽니까? 지금 14연승을 기록했고 오늘 경기까지 포함해서 테란전 8연승 저그전 10연승 프론토스전 5연승을 기록한 이 최종병기 이영호는 김명훈이 그것도 불리한 상황도 있었거든요. 신의 아들 김명훈이 해낸 겁니다. 아 김명훈 선수 신을 사냥해버리네요. 아 그렇죠. 아 위너스리그에서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이영호를 더더군다나 옹진타지의 가장 중요한 가장 그 필요했던 그 부분 에이스가 에이스를 잡아주는 이 손가락을 김명훈이 이영호를 잡아내면서 이제 옹진타죠 상대 에이스 택배인상 이영호를 잡았기 때문에 김태국이 나와도 송병구가 나와도 이재동이 나와도 옹진타죠 앞으로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김명훈이 아주 엄청난 백승의 그 재물을 이영호로 해버렸습니다. 사실은 백승의 그 기록을 이영호를 잡아내서 만들었고 이영호의 기록은 그냥 끌어버렸어요. 그냥 1승이 아닙니다. 예, 그만큼 이영호의 등장으로 인해서 특히나 이영호가 지금 이 길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습니까? 그야말로 우흥진 스타즈의 전 선수들의 사기를 떨어뜨린 경기를 보여줬는데 김명훈 선수가 구제했습니다. 김명훈이 구원의 도끼를 펼쳐서 이제 입장이 바뀌었어. 왜? 물론 우정화 있죠. 하지만 김명훈이 이영호 아니면 누구든지 날려할 수 있거든요. 이미 신을 잡은 기세가 있는데 김명훈이 아주 엄청나게 물론 어떤 선수가 와도 김명훈 선수 힘들 일이 없습니다. 쫓기는 입장인데 KT로서 이영호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KT로서 하나의 카드로 그 이영호를 잡은 김명훈을 상대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 KT 입장에서도 항상 대장 역할만 해왔었던 이용호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용호가 무너졌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아 그냥 저그 전 김성대 선수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네요.
자, 최근에 전반적으로 실점도 좋지 못했던 김성대. 하지만 뭐 어떤 선수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파울을 충분히 지었던 선수도 김성대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뭐 김성대 선수의 선택,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만큼은 KT로스트가 이영호 선수의 패배, 경기를 친다고 하더라도 앞서서 김명훈이 얻어갔던 것처럼, 네, 김명훈이 바로 웅진 사드의 에이스전에 대한 약함을 이 한방으로 그래도 풀지 않았습니까? 김성대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KT로스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바로 저그라인이거든요. 김성대가 김명훈을 잡아내므로 인해서 그 자신감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단 한 경기라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김명훈이 이영호를 잡고 그 가능성을 올리고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웅진스타즈의 연패를 끊기 일부 직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반대 역할, 이제 김성대에게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케이트로스는 바로 그것을 김성대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최후의 승자 누가 될지, 김성대와 김명훈 선수 경기는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